안녕하세요, 박요입니다. 콩이 됐어요. 제가 일출 보고 싶을 때 오는 안성에 있는 참사리 오토 캠핑장이거든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되게 낮에도 바람도 선선하고 괜찮아서 이번에 여기 캠핑 가면은 엄청 힐링하고 올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34도 폭염이 있는 날씨라서 콩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콩이가 벌써부터 제가 짐을 챙기기 시작하면 캠핑 가는 줄을 알아서 문 앞에서 대기를 해요. 낑낑거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콩이 데리고 왔고, 오늘은 좀 심플하게 입고 싶어서 차박할 거거든요. 근데 왜 꼭 저 차박하는 날은 이렇게 폭염이죠? 심지어 내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 소식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출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날짜를 옮기긴 또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왔거든요. 사장님이 워낙 좋으셨어가지고 올 때마다 되게 반겨주시거든요. 오자마자 덥다고 이거 얼음물하고, 이거 무화과거든요. 얼린 무화과라고 더우니까 이따가 이거 아이스크림처럼 먹으라고 챙겨주셨어요. 콩이는 지금 더워가지고 제가 이거 찬 기운 들게 스카프랑 옷도 찬물에 적셔왔거든요. 이거 입혀놓고 일단 최대한 빨리 세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든 그러면 이거 더 입어야 돼. 엄마가 얼른 쉘터 해줄게. 차에 조금만 있어 강아지. 아이 시원해. 좀 시원하지? 이거 집에 마침 은박돗자리가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날이 더우니까 이거를 좀 위에다가 좀 씌워가지고 열 차단을 좀 뭐 미리 해놓고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운데? 아니, 이거 폴대 어디 갔지? 아유, 캐노피 폴대를 안 갖고 왔나봐요. 다른 데다가 넣어놨나, 내가? 지금 일단 이렇게 지금 폴대가 없어가지고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오늘은 걸쳤거든요. 일출 보러 온 거라서 요 뒤에 트렁크에다가 도킹을 해버리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야, 이상한 죽어 먹지 마. 야, 앉으세요. 앉아. 더위가 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공기는 확실히 전에 비해 많이 선선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움직이면 땀이 주룩주룩 나요. 너무 더워. 나 오늘도 힐링하긴 글렀나봐. 더워서 혹시 몰라가지고 이거 작년 여름에 콩이랑 물놀이 했던 미니 풀 수영장이거든요. 그거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짐 자체는 많이 안 갖고 와서 세팅은 금방 하는데 지금 너무 그냥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어지러지래. 전날 사장님께 이거 미니 풀장 사용 허락 받았거든요. 땀 흘릴 만치 얼른 흘리고 콩이랑 물놀이하고 놀아야겠어요.
안 떨어져가지고. 사장님이 지금 뭐하고. 와. 이렇게. 되게 신기한 맛이네. 호수가 저쪽에서 이어지기가 힘들어서 여기다가 물 받아가지고 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땀 흘릴 거니까 이왕 땀 흘린 거. 수영장 만들어줄게 이걸로. 응? 부랴부랴 막 세팅하고 다 했는데 금방 또 해가 들어갔어요. 얼음도 사왔어요. 으차. 집에서 계란 하나 삶아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벌써 5시에요. 아, 추운데? 엄청 더웠거든요, 땀 흘리고. 근데 지금 갑자기 막 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서늘해졌어요. 쏟아져가지고 일단 콩이 밥부터 먼저 좀 챙겨줘요. 커뮤니티에는 콩이가 이제 좀 있으면 수술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병원에는 다녀왔고 검사를 해보니까 비장에 종양 생기는 게 위치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바깥쪽에 생기면 외부의 압력으로 이제 종양이 터질 가능성이 파열될 가능성이 커서 바깥쪽에 종양이 위치되어 있으면 조금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응급하게 수술을 요하는 상태는 아니어서 우선은 췌장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고 좀 컨디션 조절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종양의 크기가 커지는지 변화 양상을 좀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컨디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다행히 지금 엄청 잘 먹어줘요. 이제 추석 전에 좀 시간이 비고 콩이 컨디션도 좋고 나왔는데 뜻밖의 또 폭염이었다가 또 지금 우주 캠핑을 또 하게 되네요. 다 먹었죠? 고양이가 차 밑에 야옹이가 얘도 비 피해서 왔나봐요. 지금 다 짱짱하게 좀 다 땡겼어요. 아, 조금만 누워있다가 저녁 해먹어야겠다. 지금 비가 좀 그쳐서 이따가 불멍을 할 수 있으면 불멍을 좀 하려고요.
우리가 선발이 됐네. 이게 우연히 SNS에서 밀가루랑 달걀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육전이라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오늘 준비해 왔어요. 오, 비가 또 내린다. 어머, 엄청 검은 고양이다. 냄새 맡고 왔구나. 지금 여기 동네 고양이가 다 오는 것 같아요. 고양이들한테 둘러싸였어.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셋이 이렇게 나란히 여기 앉아가지고 아, 너무 귀여워. 고기랑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고추장아찌 집에서 갖고 온 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고추장아찌 올려서 고추장아찌랑 엄청 잘 어울린다. 떡갈비 같으면서 육전 같으면서 되게 맛이 괜찮은데요? 이거 되게 깔끔해요. 맛있어요. 만들기도 간단하고. 이거 한번 꼭 해서 드셔보세요. 되게 간단하고 엄청 맛있는데?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먹으니까 되게 좋다. 아까 여기 관리인분이 이제 퇴근할 건데 혼자 있어도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가셨거든요. 콩이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냥 저녁 먹고 차 안에 들어가서 착곡하면 되니까요. 지금 밑에 여기 고양이들이 다 여기서 저를 지켜보고 있어요. 잘 익은 것 같아요. 아이. 뭐 하세요, 선생님? 더우면 거기 앉아 그냥. 제가 요즘에 푹 빠진 간식이 하나 있는데 카
카이막이라는 거거든요. 요거 그 우유로 만든 치즈 같은 거거든요. 크래커, 짭짤한 크래커를 꿀과 함께 이렇게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게 자몽인데 그 자몽의 특유의 쌉쌀한 맛을 없앤 자몽이래요. 우와. 냄새 되게 좋다. 자몽 껍질은 잘 가지고 있다가 가습기 겸 방향제처럼 쓸 거예요. 아, 저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 그 무드등이 있었거든요. 이거 랜턴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걸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때 치우는 거를. 얘를 이렇게 덜렁덜렁한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주행을 하다가 이게 흔들리면서 이 전구를 때려가지고 깨트린 거예요. 세차장 가가지고 안에 싹도 다 청소하고. 이거 되게 좋아했던 무드등 진짜 아껴서 트럭 썼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우, 시끄러워. 크래커에 카이막.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브랜드가 되게 다양한데, 원래 먹었던 거는 조금 더 이렇게 꾸덕한 느낌인데, 이번에 산 거는 조금 이렇게 더 크림같이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꿀을 싹 이렇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찔끔 얹으면 안 되고 잔뜩 얹어 먹어야지 고소한 맛이 극대화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근데 꼭 꿀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이번에는 자몽하고 같이 먹어볼게요. 안 어울려. 새벽에 비가 좀 내려가지고 트렁크 문을 닫았어요. 비가 안으로 들이쳐가지고 핸들라이트 하나 켰거든요. 좀 있으면 해가 뜰 거라 콩이 밥 좀 먼저 주고. 해 뜨는 거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비는 그친 것 같은데 날이 계속 흐려가지고. 옳지. 어이구, 어이구, 울었어. 자세 보소. 이거 구황작물빵이라고 해서 감자 모양을 한 감자빵? 이건 고구마빵이거든요. 오늘 아침으로 그냥 대충 커피랑 간단하게 먹을게요. 오늘 캠핑은 뭔가 뜻대로 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폭염도 변수 중에 또 하나였고.
그나마 잠은 좀 잘 잤어요. 텐트에서 잘 때보다 모닝에서 잘 때 좀 더 잘 자는,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차박 체질인가 봐요. 따끈하게. 진짜 감자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고구마. 드라이를 지금 안 하고 그냥 어제 막 잤더니 머리가 더 칠렐레 팔렐레 해졌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그위드 같지 않아요? 진짜 감자처럼 생겼어요. 안에 이렇게 감자가, 으깬 감자가 들어가 있는데 되게 맛있다. 오늘은 아쉽게도 일출은 못 봤네요. 일출은 못 봤지만 그래도 저기 산에 아지랑이처럼 막 이렇게 피어오른 운무가 멋있어가지고 그것도 나름 보는 풍경이 또 좋네요. 더위 좀 지나고 나면 장기 차박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장소를 좀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부득이하게 콩이가 지금 비장 쪽에 문제도 좀 생기고 어쩌면 10월 안으로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조금 시기가 애매해졌어요. 콩이랑 같이 자연에서 구경도 하고 여행 다니고 추억 쌓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콩이가 같이 여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같이 가고 싶거든요. 다행히 지금은 원래 예전만큼이나 되게 잘 놀고 잠도 잘 자고 밥도 너무 잘 먹고 좀 진료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견 동반이 가능한 캠핑장이랑 이제 좀 노지 같은 데도 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좀 스텔스로 조용히 있기 좋은 노지 이런 데도 좀 찾아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여행 다니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좋은 곳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고구마. 오. 이것도 맛있다. 고구마랑 감자랑 옥수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저께 옥수수는 하나 먹어봤어요. 옥수수도 괜찮긴 한데 약간 이거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감자고 그 다음이 고구마. 내려오진 않을래? 내려가 봐요. 고맙습니다. 쓰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비 맞으면서 정리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콩이도 안녕히 계세요.